근데 넌 랩 이렇게 할 거야? 어? 라이브로 할 거야? 네. 짜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우리가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야. 아니, 싫다는 게 아니야. 아니야, 갑자기 좀 빠질라 그래. 진정 아니야, 안 빠져. 어. 진정성. 왜냐면 이 곡을 누구보다도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담고서 이걸 부글부글 끓여왔잖아. 그래서 이 랩 가사를 한번 내가 써라고? 해보자 이거지. 진정성. 그게 묻어있는 아저씨의 가사. 그게 랩으로 쫙 나왔을 때 완전 당신의 그 역사. 내가 그랬으면 랩이 막 나오려는 그게 그 감정. 그 감정 아니야. 무대 위 감정 아니야. 말 잘하네. 아저씨가. 내가 여한테 부탁했는데 다 딴 사람 쓰고 있어. 그리고 이 진국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부어보자. 집에 가서 자기 전에. 집에 가서 하라고? 숙제야. 정리 잘 해와. 그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갑자기 뭐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그쵸. 너무 어려워. 특히 랩 가사는. 네. 그렇죠 알죠? 이거 안 되니까요? 어, 진짜. 네. 와, 이거 한 글자를 못 쓴다니까요, 이게. 아, 진짜로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. 네. 써오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. 나온 일, 나 어차피 나온. 어차피 나온. 어차피 나온. 뭐야? 뭐 안에 있었지? 땅 떨어지어도 좋아. 아, 자극적이야. 그 길로 달릴 거야. 오, 숨 돌았어. 라임은 못 맞히니까 내가 이런 내용으로.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아. 난 써 모든 걸 걸었어. 힘겨워 금세 터질 듯한 폭탄 같은 내 눈빛을 걱정하며 돌아보면 이기고 싶어. 오, 진짜 진지하게 접근했네. 예, 얼굴이 진짜로. 야, 박선주 씨한테 20년 만에 찾아왔어요. 옛날에 도망갔었거든요, 제가. 노래 배우다가. 예.